안녕하세요, 여러분. 유미쌤입니다. 전에 올렸었던 플라워 댄스 연주 영상 보셨나요? 제가 그 곡을 오늘 레슨을 해드릴게요. 이 곡은 처음 인트로를 빼고는 다 16분 음표로 쓰여져 있기 때문에 조금 속도가 빠르고요. 쉴 틈이 없이 계속 16분 음표의 연속이에요. 그래서 그 점이 조금 어려운데 속도를 내는 거는 천천히 제대로 연습을 반복적으로 많이 많이 하면 속도는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그 원곡의 속도를 내시려고 하시다 보면 많은 것들이 무너질 거예요. 그래서 천천히 처음에는 연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악보를 보면요, 인트로가 먼저 한 8마디가 시작이 돼요. 인트로죠. 그게 8마디 정도 노래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A 부분이 나오는데 A 부분은 두 가지의 주제로 노래를 해요. 처음 A의 주제는요, 그 첫 번째 주제가 나오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제는요, 두 번째 주제예요. 그래서 그게 총 두 번씩 반복이 돼요. 첫 번째 주제도 두 번, 두 번째 주제도 두 번. 그래서 반복이 되고 그 다음에 다시 A- 부분이 나와서 그래서 똑같이 반복이 되는데 제가 연주한 버전에서는 근데 그게 너무 길어지니까 저는 이거를 생략을 하고 바로 B 부분으로 넘어가게끔 악보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B 부분으로 넘어가는데 B 부분에서는 그 피아노로 이 부분은 네 가지의 코드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네 가지의 코드 진행이 굉장히 여러 번 반복이 되거든요. 근데 그 여러 번 반복이 되면서 조금 조금씩 화려해져요. 또 처음에 나왔었던 그 A 부분 있잖아요. 두 번째 선율 동일하게 반복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엔딩 부분이 나오는데 엔딩 부분은 사실 인트로 부분이랑 똑같죠.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가 될 거예요. 자, 인트로부터 악보를 한번 살펴볼게요. 악보를 보시면 샵이 다섯 개나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 곡이 악보 보기가 조금 까다로우실 수 있는데요. 우리는 머릿속에 아, 미랑 시만 제자리고 나머지 도부터 도샵, 레샵, 미 제자리, 파샵, 솔샵, 라샵, 시 제자리. 그래서 이거는 이거는 조성이 어떻게 될까요? 항상 조성은 두 가지가 올 수 있어요. 메이저거나 마이너거나 두 가지가 올 수 있는데 일단 메이저의 자리는 마지막 붙은 샵에서 한음 올라간 그 자리가 메이저 자리가 된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파도 솔레라 다섯 개 붙어 있으니까 라가 제일 마지막에 붙은 음이고 거기서 한음 올라가면 시잖아요. 그래서 그 자리가 메이저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B 메이저거나 아니면 마이너는 얘랑 3도 아래인 간격인 솔이 되거든요. 근데 솔에 샵이 붙어 있으니까 G샵 마이너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곡이 보면요, 끝날 때 G샵 마이너로 끝나요.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조금 다운된 느낌이 들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마이너 곡이에요. 메이저는 아니에요. 밝지는 않아요. 그래서 마이너 곡인데 G샵 마이너가 될 거라서 이 곡에서 G샵 마이너가 굉장히 자주 나올 거예요. 일단 이 곡의 인트로에서는 아셔야 되는 게 오른손은 계속 반복됩니다. 그래서 이거의 반복인데요. 이 세트를 아시면 좋겠죠. 이 도를 기준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3번, 5번, 3번, 그 다음은 1번,
그쵸. 짝수음에는 계속 도가 반복되고 왔다 갔다 갔다 오는 거요. 나란까지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계속 반복될 거고, 왼손을 볼게요. 왼손은요,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 미랑 시는 제자리, 그리고 다른 음들은 다샵 해주는 거 잊지 않으셔야 돼요. 그래서 미, 시, 미, 파샵, 솔 나오는데요. 이게 코드를 아시는 분들은 이메이저 세븐이라는 걸 아실 거예요. 일단 미부터 미까지 옥타브 간격인데, 근음에서부터 오음 위로 올라가는 시, 미파솔라시, 이렇게 오음 올라간 시, 그 다음에 미까지 돌아오고, 붙어진 형태 이거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알고 계시면 되게 좋아요. 스윙 코드가 E 메이저 7. G샵 마이너. 만약에 이렇게 쓰이면 메이저인데요. 이렇게 가기 때문에 마이너예요. G샵 마이너. 그리고 그거의 반복인데 오른손이랑 제가 같이 쳐볼게요. 오른손 반복되죠. 위에서는 이렇게 되는데요. 아래에서는요. 어디로 뭔가 올라가요. 그래서 요거 한번 찾아볼게요. G샵 마이너 11인데요. 일단 왼손은요. 마이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고요. 그다음에 오른손 볼게요. 레부터 레까지 갈 건데요. 두 번째 위에 있는 음은 솔샵, 도샵이에요. 네, 아르페지오로 펼쳐서 칠 거예요. 한 번에. 이거 어려워하시는 분들은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그래요. 이게 손목이 뻣뻣하게 힘을 많이 주시면 빠르게 굴러가지가 않아요. 그래서 빠르게 굴리려면 손목이 일단 유연한 상태로 조금 힘을 빼주세요. 힘을 뺀 상태에서 이 마지막 레를 향해서 재빠르게 갈 거야 라고 생각해 주시고 빠르게 움직여 주시면 되는 거예요. 치시고, 하나, 둘, 셋, 넷. 충분한 울림을 듣고 다음으로 넘어가시면 돼요.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A 부분에서 첫 번째 주제가 나와요. 이렇게 갈 건데요. 여기까지가 한 문장이에요. 오른손부터 멜로디부터 볼게요. 레샵 둘, 미솔레도. 여기서 샵잘 생각해 주셔야 돼요. 샵을 잘 생각해서 미는 제자리 칠 거예요. 레 둘, 다리람. 안 치는 부분 다꼭 느끼고 가세요. 그다음에 하나, 둘, 울. 여기서는 2, 4번 치고 1, 2, 5번으로 바꿔주실게요. 왜냐면 또 올라가거든요. 도샵으로 가서 도샵, 라샵, 솔샵, 솔 제자리, 솔샵. 여기 리듬이 딴따라라라 요거거든요. 리듬 한번 잘 들어보세요. 엔, 엔, 나, 둘, 울. 얘는 한 박자인데요. 점이 붙어 있는 부점 리듬은 잘 유의해서 쳐주세요. 하나, 엔, 이렇게. 그 다음에 쳤던 그대로 2번으로 쳐주세요. 그리고 그대로 2번으로 또 칠고, 5번으로 레샵. 이렇게. 그 다음에 4번으로요. 도도레도라. 도레도가 3자로 이렇게 묶여 있잖아요. 세 짓다는표 나온 거예요. 한 번에 쳐주셔야 돼요. 그래서 도도레도 아니고요. 도를 치고 9분 짓고 그 다음에 도레도라까지는 바로 가주시면 돼요. 도레도라까지는. 그래서 도레도라 파샵 솔로 마무리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그 다음에 왼손을 제가 쳐볼 텐데요. 왼손은 낮은 음자리표에서 노래하다가 이제 높은 음자리표 왔어요. 높은 음자리표에 지금 시가 첫 음이거든요. 3번으로 짚어줄게요. 하나, 둘, 셋, 넷. 이 덧줄이 세 줄이나 있어서 파라는 게 잘 보이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왜냐면 우리는 항상 어떤 간격으로 쳐왔죠? 옥타브 간격에 2번이 이 5번으로부터 5음 올라간 5도 간격으로 쳤잖아요. 그거를 기억해 주시면 여기도 엄지에 있는 파샵이 보이시면 얘가 파라는 거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5음 올라가는 도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포지션만 잘 기억을 해 주시면 쉬워요. 왼손은 계속 이렇게 나오거든요. 파샵, 도샵, 파샵. 그 다음은 D샵으로 가요. 레샵. 똑같은 간격으로 치시면 라샵이 돼요. 레샵, 라샵. 그 다음에 솔샵으로 갑니다. G샵 마이너 되고요. 그 다음에 E 메이저 7 나오는데요. 미로 가세요. 미로 가서 똑같은 간격. 그 다음은 F샵. 그 다음에 G샵으로 가는데 마이너기 때문에 여기 아니고 C 내추럴 솔레 솔라시 앞에서 이거 쳐봤죠. 요 뭐야 그 다음에 마무리를 짓기 위해서 레 솔로 마무리 짓는 거예요. 딱 여기까지가 하나의 주제거든요. 그게 또 반복이 돼요. 그래서 한번 같이 쳐볼게요. 하나 왼손이 하나 둘까지 치고 오른손 쳐야 돼요. 그래서 제가 N이라고 했던 게 왼손이거든요. 하나 N 하나 N 왼손 치고 오른손. 그래서 이것만 따로 연습을 해주세요. N N 이렇게 연습을 따로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쉽죠. 오른손 한 번 칠 때 왼손 두 번 치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그 다음에 미로 이동해서 하나, 둘, 셋, 넷. 그 다음에 파샵 하나에 같이. 그 다음에 세 개 같이. 그래서 쭉 쳐보면 하나, 둘, 셋, 넷. 그 다음에 2번으로 솔샵. 솔, 레, 솔, 라, 시 제자리, 레샵. 솔샵 여기까지 마무리.